네, 정치권의 이런 파행으로 위기에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량 실업과 높은 물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데 정치권도 그렇고 일부에서는 벌써 위기가 끝난 것 같은 행태를 보여주고 있어서 허리띠를 다시 졸라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이룩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고속도로 다시 몰려나온 행락 차량들로 꽉 찼습니다. 고급 술집도 다시 흥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약간 무감각해지면서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 상태가 해이되는 것 같아요. 거리의 차를 봐도 그렇고 또 국민들의 옷차림을 봐도 그렇고 백화점을 봐도 그렇기 때문에 IMF 체제 3개월이 지나면서 일부에서 무감각해지고 해이해진 소비 행태가 나타난 데 대해 시민들도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첩첩산중입니다. 95년 1월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멕시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IMF 체제로 들어가면서 3%대였던 멕시코의 실업률은 9개월 뒤에 7%를 넘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갈수록 치솟아 1년 만에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잠시 진정되는가 싶던 페소화의 환율도 연말에는 다시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실업자가 지금 100만 명이 된다지만 재벌그룹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지 않아 대량 실업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구조조정 결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대량 실업, 이 아픔이 아마 본격적으로 하반기 되면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환율도 주요 달러 공급원인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이 썰물처럼 빠지면 다시 폭등할 수 있습니다. 투자된 자금이 이탈되는 경우에는 환율은 다시 2,000원대까지도 상승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IMF가 현재 금리도 낮다면서 금리를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어 근근히 버텨온 기업들이 대량 부도 사태를 맞을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고통은 이제 시작입니다. MBC 뉴스 고이룩입니다.